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서 전주로 가담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몇 년 동안 검찰 소환 조사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노. 김건희 여사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김건희 여사 책을 주웠다고 신고한 일반 시민은 검찰이 바로 소환했습니다. 습득한 김건희 여사 책을 가지고 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책 준 일반 시민은 소환조사 예스. 이게 나라입니까? 책을 주운 시민이 책을 보니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친필로 윤 대통령에게 쓴 글귀가 적힌 회고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회고록,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최재형 목사가 준 것으로 보이는 책이 있어서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책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시민에게 습득한 책들 중 최재형 목사의 책들을 가지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책을 주었다고 신고한 선량한 일반 시민은 이렇게 오라가라 명령합니까? 이럴 때는 참으로 신속하고 추상같이 법 집행을 합니다. 검찰 수사관을 그 시민에게 보내 사실 확인하고 조사하면 될 일 아닙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검찰이 부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바짝 엎드리는 검찰이 국민에게 군림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5월 13일 검찰이 인사, 5월 16일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부인 환영행사 참석, 5월 19일 김건희 여사 부부 부처님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 윤석열 정권은 007 여왕폐하 대작전 중입니까? 작전 암호명은 여왕폐하여 영원하라입니까?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품백 수사 담당 1차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약 사건 담당 4차장 인사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향후 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왕폐하의 영원하라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지만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작전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셨죠. 최수근 해병대원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헌병수사단장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항명제로 구속시키려 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주시켜서 진행 중인 수사를 이미 방해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대통령에게 백약이 무효입니다. 최수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은 대통령 거부권이 될 것입니다.